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후에 비행을 가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서비스 교육, 안전 교육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려 볼 건데, 제일 먼저 제가 서비스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나면 입사 교육을 받고 나서 서비스 교육이랑 안전 교육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안전 교육을 먼저 다 받고 나서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바로 앞에 차수랑 고작 일주일밖에 입사일이 차이가 나지가 않아서 그앞 차수분들이 먼저 안전교육을 받는 동안에 저희가 서비스 교육을 조금 받고 그분들이 안전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 교육을 들어서 되게 서비스 교육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사님들도 이런 경우는 되게 처음이라서 약간 당황스럽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안전교육을 다 받게 되면 그때 유니폼을 받고 서비스 교육을 들으러 가서 서비스 교육을 받을 때 원래 유니폼을 입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제일 먼저 서비스 교육을 받게 돼서 서비스 교육을 받을 때는 정장을 입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입사 교육을 받을 때는 조가 나뉘어져서 같이 활동을 하고 수업을 듣고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을 때는 반이 나뉘어지게 돼요. 저희 동기가 총 100명 정도가 되는데, 반이 4개로 나뉘어졌었고, 한 반에 27명에서 28명 정도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반 친구들이 진짜 친해지는 동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시험 준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기여도 다른 반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남자 승무원분들이 두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반의 반장이셨습니다. 반장을 정할 때 다들 하기 싫어하는 눈치가 약간씩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분한테 막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쯤 떠밀려서 반장을 해주셨는데, 교육을 받는 3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 교육을 받을 때 되게 여고를 다시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육이 이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학교 수업 들을 때처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한 번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었고, 점심도 이제 다 같이 막 먹으러 가고, 양치도 같이 하고, 매점도 있어가지고 매점 가서 막 과자 사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이제 나이가 저랑 동갑인 이제 4년제 졸업 예정자인 23살인 친구들이 좀 되게 많았고, 그리고 2년제를 나와가지고 2년제 졸업 예정자였던 친구들이 21살이어가지고 21살인 친구들도 엄청 많았고 23살인 친구들도 엄청 많았어가지고 약간 진짜 회사를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랑 시험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정신없고 힘들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저희가 딱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닦고 화장 지우고 씻고 하면 거의 저녁 7시, 8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통. 그러고 나면 또그 다음날에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놀 시간이나 아니면 뭔가 쉴 만한 시간이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다음날에 시험이 있으면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막 밤새고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수업 때 열심히 듣고 그거 복습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시험을 잘 치는 편이었어가지고 막 밤새서 공부하진 않았고, 저는 놀지만 않으면은 그냥 잘 시간은 제대로 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보통 12시쯤에 자고 6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마다 서비스에서 따로, 그리고 안전에서 따로 담당 강사님들이 있는데, 서비스 교육을 받을 때 저희 담임 강사님은 남자분이셨고, 부담임 강사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강사님들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저는 강사님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일단 저희 담임 강사님은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고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고 대학교를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막 경상도 남자들 막 행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밖에 안 보다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강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들 입사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과제도 많아가지고 힘들겠지만 주말 잘 보내고 오세요. 뭐 이런 식의 나긋나긋한 말투를 쓰는 강사님을 보니까 아 저게 서울 사람인가? 이러면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사님이 좋으니까 뭔가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시험이 일정 점수가 넘지 못하면은 제시를 쳤어야 됐는데 그 제시에 걸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말투가 나긋나긋하셔가지고 5교시 때 저희 담임 강사님이 수업을 들어오시면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강사님께서는 대통령이 타게 되는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따로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고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강사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짧게 교육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 금방 가지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